네, 오늘은 천만 원으로 건물주 되는 부동산 경매의 저자 김기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1년 조금 넘는 회사 근무하다가 모은 돈 2천만 원으로 경매 빌라를 시작해서요. 오피스텔, 상가, 토지, 공장 등 경매랑 공매, NPL까지 21년 동안 실전 투자랑 컨설팅을 함께한 건물들을 또 낙찰받아서 커피숍이나 헬스장, PC방, 유아스포츠, 영어유치원, 학원, 음식점, 호텔 등 수많은 창업에 성공도 했고요. 많은 실패도 해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낙찰받은 건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배운 노하우를 상가 건물 경매 전문화된 그 야생화 카페라든가 캠프스쿨, 코라 경매, 동탄 경매학원, 테니텐 카페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내집 갖기에서도 부가티 부동산 경매 가르쳐주는 티처 김기환이란 김쌤이라는 칼럼으로 쓰고 있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 월세 낼 돈으로 건물주에서 창업한다 책의 저자이자 이번에 무료 경매 사이트로 로드옥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와 로드옥션 통해서 MZ세대를 비롯해서 많은 어르신들까지 경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경험하고 배운 노하우를 좀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서 경매의 바른 길을 알리고 힘쓰고 있고요. 실제 스마트 휴먼스와 로드옥션 대표로 있는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책으로도 한번 나오셨죠? 네네, 그렇죠. 이번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21년간 꾸준히 경매를 투자해오면서요, 느낀 바를 한마디 정리하자면 더 많은 사람한테 좀 돕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다는 게 사실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많은 수강생들 약한 수천 명이 될 텐데, 그분들이 일부는 강의가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강의가 끝난 뒤에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새 연락이 끊기기도 하시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수강생들은 경매 투자 통해서 많이 그들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셨고, 집을 장만한 수강생, 건물을 사신 분, 월세 소득이 있는 분들 등등 저보다도 더 훨씬 성공한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수강생들보다 가장 많이 생각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경매를 공부하다가 사라지신 분들, 그리고 배우지 못하신 그분들이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이라도 이 경매 책을 통해서 경매란 참 좋은 곳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경매 투자에 대한 제 마음 이 말을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더 이상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면서도 그리고 재밌고 즐겁고 수익률도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직까지 경매에 좋은 거라는 걸 모르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걸 쓰게 되었고요. 특히 경매라는 좋은 재테크수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꼭 아셔서 지 책이 아니어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정말 갖고 있고요. 제가 20년 전에 경매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무일푼이었고 진짜 흙수저였고 막 이랬거든요. 잘 다니던 선글라스 회사 그만둬서 사실 그때 호기롭게 막 박아나왔는데, 막상 나와가지고는 할수 있는 게 너무 작았고 사실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경매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은 멋지게 그때와 다르게 가난에서도 탈출했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서도 칼럼도 쓰기도 하고, 종종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와서 말씀도 드리면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마음껏 나누고 여전히 경매도 직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중에는 수많은 다양한 경매 책들이 있는데,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도 제가 집필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는, 다들 경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되게 부드럽게 생겼고, 사실 유하게 생기셨는데, 낙찰받고 기존 세입자 내보내는 명호도 사실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하세요? 막 물어보시는데,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나는 저도 경매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처럼 모르는 MZ 세대든 아니면 초보인데 할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정말 어렵지 않고요. 권리 분석 명도 등도 다 원칙이 있어서, 사실은 계속 제가 강의 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했던 어떤 공부보다도, 수능 공부보다도, 어떤 자격증보다도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론 어려운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열에 하나 두 개, 100% 중에서 한 20%밖에 안 되니까, 좀 쉽게 생각하셔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차근차근 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경매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되고,
또는 내가 지킬 수 있는 방어적 경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네. 나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까지도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이 부동산 경매 처음 시작하는 분한테 초심자들에게 최고의 임무서가 될 거라고 감히 자부하고요. 지면의 한계로 제가 다 쓰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분명히 특이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로드옵션 카페나 아니면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톡껏 성심성의껏 해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 삶의 작은 변화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를 소망하면서 제작했습니다. 네. 네. 이제 지난번 첫 책이죠. 그때 네. 나왔을 때는 이제 한창 이제 분위기 상승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뭐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 사이에 이제 지난 책 출간 이후부터 네. 이번 책 출간 사이에 뭐 경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경매 시장이요. 뭐 물론 이제 자세한 통계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호황기였지 않습니까? 제가 네. 출연할 때마다. 그래서 사실은 잡기만 하면 금방 팔리기도 하고 뭐 상승장이다 보니까 너무나 뭐 많이 몰리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지금은 자세한 얘기는 이따 한번 더 드리겠지만 요새 PF 건설사들이 네. 막 무너지고 있고요. 제가 아는 시행사나 시공사들도 굉장히 무너지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거기를 대출해주는 은행들도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쵸. 조금 전에도 수협 쪽과 경매와 채권 물건 때문에 통화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갖고 있던 물건을 대출해줬는데 대출이 회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네. 경매가 나오는 원칙이랑 똑같죠. 네. 은행들이 부실해지다 보니까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원금보다도 이자는 다 버리고도 네. 원금보다도 10% 20% 할인해줘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와. 그 정도라는 얘기는 네. 이게 점점 심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새마을금고 사건도 네, 있었잖아요. 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와서 예전 같으면 보지 못했던 입지의 좋은 물건들도 저렴한 물건에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물론 경매하기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낙찰율과 낙찰가율이 굉장히 앞으로의 흐름을 판단하는 좋은 그 기준이 되는데 네. 낙찰율도 낮고 그리고 낙찰가율도 굉장히 아직은 낮은 편입니다. 물론 작년 2022년 11월 기준이긴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낙찰율이 14.2%였고요. 네. 그러면 이건 서울 지역에서 경매로 나온 아파트 10채 중에 최소 8채는 낙찰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한 거죠. 이걸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낙찰할 수 있는 물건이 최소한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11월 전국 기준으로는 네. 낙찰율이 불과 32.7%밖에 안 됐다는 거는 이는 28.7%를 기록했던 2009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 수준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경매 시장의 경쟁자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이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네. 저희는 낙찰을 싸게 잡을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머지않은 흐름에 됐을 때 이런 네. 낙찰과 낙찰률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관심 있지만 소극적인 분들이 있으신데 그쵸? 지금이 이 경매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렇지 않을까. 적은 경쟁자, 낮은 경쟁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좀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좀 어떤 물건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물건은 다양하긴 한데요. 사실 뭐 제 책에도 그렇고 제가 나왔지만 저는 상가 쪽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돈이 없을 땐 빌라를 시작했고요. 아파트 너무 좋은데 제가 있는 자금이 2천만 원밖에 없고 1천만 원밖에 네.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좋고 빌라도 좋고 상가도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사실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 성향에 따라. 사실 내 돈이 지금 1천만 원밖에 없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그쵸. 경매가 좋은 점은 감정가 대비 20% 30% 최고 50%까지 싸게 살 수는 있지만 네. 10억짜리 살 때 그래도 최소한 10% 20%의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금에 맞는 물건을 먼저 보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 관심 있는 지역, 내가 집 근처 또는 회사 근처 이런 물건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한 번을 갈 거 두 번 가서 보고요. 네. 그만큼 그걸 권리 분석이나 임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물건에 대한 시세 파악이나 이런 걸 제일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물건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또는 수익형 상가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지금 이제 작가님은 작가님이시면서 여기 공간에 지금 저도 오랜만에 왔지만 스튜디오 네.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 공간도 만약에 임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자가라면 사실 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자가로 하는 것도 생각보다 큰 돈이 안 들어간다는 네. 거죠. 여기 얻으시는 보증금 정도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또 경매로 하신다면 특히 상가 같은 경우 요새 광명역 같은 데 가잖아요. 네. 비어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그렇게 좋은 광명도 KTX 앞에 네. 비어 있고 뭐 중대 앞에도 교육 광명이거든요. 네.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물들을 대신 거꾸로 분양해서 사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분양가 비싸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과잉 공급되고 좀 비쌌던 네. 분양가를 샀던 게 시간이라서 지금 다 경매로 나오고 있거든요. 금리도 올라가고. 예, 그러면서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그런 물건들이 나오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최소 20, 30% 싸게 분양가 기준이지만 많게는 50% 싸게 산다는 거죠. 그런 물건들을 지금 오히려 경매로 해서 관심 갖자 보신다면 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월세를 받는 게 좋다. 임대 사업을 하고 싶다라면 상가 쪽을 아니면 조금 돈이 부족하시면 오피셀도 괜찮긴 합니다. 대신 다만 매매할 때 좀 황금성이 조금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도 가산 디지털 단지 지금 오랜만에 왔는데 네.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 뭐 지산이라고 얘기했죠. 네. 얼마나 인기 많았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 아까도 사전에 말씀 나눴지만 네. 너무 많이 떨어졌고 너무 많은 공급을 하다 보니까 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거꾸로 예전에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나오는 물건 기다리셨다가 저렴하게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시세보다도 10%, 20%, 많게는 한 50%까지. 근데 그게 1억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지만 그쵸. 10억이면 1억, 5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돈이거든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돈이 물론 다 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네, 네. 저희가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솔직히 한계가 있다면 직장 다녀서 이렇게 해서 시작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경매가 이제 많이 대중화되기도 했고 네. 이제 경매 강의를 하시는 분도 많고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경매 공부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네. 경매를 많이 제자들 많이 양성하시잖아요. 네. 근데 누구는 돈을 벌고 왜 누구는 돈을 못 벌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경매 돈을 버는 사람 아닌 사람을 대해서 얘기하신다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고 봅니다. 작든 크든 공부를 해서 공부만 사실은 죄송한데 하면 안 돼요. 네. 공부해야 되지만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공부를 하고요. 작든 크든 한번 도전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천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해봤던 분들은 실패할 수도 사실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실패할 확률이 작다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가 한번 얼마 전에 다른 유튜브 사이트에서 얘기했다가 한번 굉장히 욕으로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네. 전 개인적으로 리스크 없다고까지 말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경매는 법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쵸. 전세 사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법원과 나라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쵸. 정확한 물건, 매각 물건 명세서가 네. 있고 자료가 있는 거에 정확한 권리 분석만 하면 틀릴 일이 없거든요. 틀리는 건 그걸 잘못 분석했다는 것. 그건 본인 책임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 안 하셨으니까. 네. 두 번째로는 그 물건의 시세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세 파악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최소한 저는 세 군데 이상 가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매수할 것처럼 매도할 것처럼 해서 세 군데만 정확히 파악하셔도 실수를 할 확률이 줄어드시는 거죠. 대부분은 그걸 못해서 그러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준비를 해서 한 번이라도 실천하는 분들은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으나 크게 욕심 안 부리시면 사실은 아까처럼 80% 이상은 거의 70%에서 많게 90%는 되게 쉬운 물건이에요. 네. 그런 물건에서 돈을 못 번다? 죄송한 얘기면 산수만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 극단적으로 표현하지만 더 센 패스만 할 수 있어도 버실 수 있어요. 실수 안 하고. 왜냐면 내 원하는 가격 이상은 안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마진을 정해놓고 난 10%면 돼, 20%면 돼, 1000만 원이면 돼, 2000만 원이면 돼. 그렇게만 하면 리스크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예요. 뭐 제가 뭐 코인이나 주식을 뭐 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거나 하면 제로가 되거나 휴지 조각이 돼버리지만 네. 부동산은 사실 물건이라도 있어요. 저만 되면 제가 들어가서 살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사업장, 사무실, 가게로 하면 된다는 거. 이런 부분에 정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급하게 하는 분들 가끔 계세요. 아까처럼 그렇게 정확한 파악이 못하고 네. 파악 못하고 투자하신 분들 또는 지레 포기하시고 겁먹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쉽지만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하시고 네. 진행했다가 안 된 걸 갖고 이게 전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깝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든 크든 하나 꾸준히 공부해서 해보셔라. 천만 원 소중한 돈입니다. 근데 정말 말씀처럼 천만 원 경매로 빌라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대출 받고. 근데 손해봐도 제가 해봤을 때 경매로는 아직까지 다른 거 금매로는 저 손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사업하다가 손해 많이 받고 많이 받습니다. 네. 하지만 경매로는 그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손해본 적은 없어요. 번전은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손해보시더라.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나라도 너무 오래 공부만 하지 말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좀 버실 거고요. 지레 겁먹거나 너무 어설프게 급하게 하신 분들은 손해볼 수 있다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는 말이 이제 내가 가격을 설정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거래 과정에서의 뭐 갑자기 뭐
집주인이 도망간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국가가 하니까. 네. 국가가 하니까 국가가 저희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그쵸. 없는 거죠. 네. 그 이제 경매하면 보통 이제 인식이 좀 안 좋은 게 네. 이제 빚을 진 사람 거를 약간 싸게 뺏어온다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네. 이 경매는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는 책에서는 채무자는 정의롭고 채권자는 나쁜 사람 네. 하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막 채권자들이 매우 악독하게 묘사되기도 하고 막 네. 빨간 거 붙이고 이런 걸 우리가 사실 너무 거기서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이고 그게 모든 경매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로 어떻게 보면 보여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채권자는 악독하고 뭐 채무자는 아주 선량한 피해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반대로 아까 은행도 말했지만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 네. 또는 돈을 빌려주는 개인이라고 칠게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갚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말만 하고 안 해요. 그럼 받으려고 할 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담보. 네, 그게 네. 할 수 있는 게 근저당인 거고 그런 게 이미 경매라고 해서 은행 통해 경매나 개인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주셨던 빌려주셨던 돈을 하나도 못 받게 되고 그쵸. 그분의 생활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꼭 필요해서 빌려줬던 그 소중한 돈들이 하나도 건질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무조건 돈을 빌린 분이 선한 분이고 돈을 빌려준 분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전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제대로 돈도 못 받고 이렇게 시간이 당당하게 받아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면 법적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게 경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지만 사실 또 우리 경제가 돌아갑니다. 네. 은행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은행이 돈을 다 회수하고 다시 이자를 주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말씀처럼 무조건 또 채무자가 항상 나쁘고 채권자가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상한 드라마처럼 이상한 사람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네. 뭐 안타깝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그 과음에서 누가 좋다 나쁘다라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일부 편향된 미디어나 이런 걸 보고 저희가 판단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에 어디 하나는 나쁘고 좋다라는 거를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채무자가 이제 그 경매 나온 물건에서 뭐 거주를 안 하거나 이제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그럼 딱 뭐 상가든 뭐 주택이든 이제 낙찰자로서 가서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채무자는 없어 그 현장에. 어떤 보통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물론 말씀처럼 실제는 지금 같은 연장선이죠. 채무자라 돈은 채무자가 썼는데 결국 선의 피해자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이시고 그게 가장 컸던 게 전세 사기죠. 아예 그냥 대놓고 사기죠, 사기. 예, 아예 그냥 그 악용해서 쓴 네. 사람들이니까 사기고. 근데 고의적이긴 하진 않지만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세입자분들도 사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제가 계속 경매를 배우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매하셨으면 그런 물건에 안 들어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경매를 제대로 아셨다면 이 네. 물건을 분석해보면 이 물건 들어갈 물건이 아닌지 미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세입자였다면 똑같이 무슨 가게 커피숍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물건을 봤는데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어요. 대출이 얼마가 있고 이 주변에 아까처럼 시세가 얼마가 되는 걸 안다면 이 물건은 최소 보증금 얼마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은 월세 얼마 이상 줘도 안 된다. 네. 그리고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는 내가 월세를 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알고 있었다면 최소한 내가 들어간 보증금이라도 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모르면 보증금은커녕 인테리어 시설까지 모두 오히려 원상복구까지 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지금이라도 경매를 좀 배우시고 그리고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건 큰 돈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이사 비용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작은 금액이라도 그분들의 이사 정말 하실 수 있는 거에 좀 비용을 좀 더 드린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라도 사람 실수할 수 있고 그렇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라도 그렇지 않게 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하실 때 최소한 그런 물건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해드리는 걸 원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 만날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네. 그리고 또는 만약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알려드려요. 소액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해서 상가도 그렇고 주택도 있습니다. 네. 그 법인의 안에 있으면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최대한 시간을 드린다든가 네. 그렇게 하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네, 아닐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제가 새로 낙찰받았지 아까 말씀처럼 채무를 갚은 사람일 뿐이지 네.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대신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예의를 갖추어가면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드린다거나 네. 비용을 좀 더 들여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매 공부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네, 방어적 재테크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지 경매 그 물건을 보다 보면은 이제 임의 경매라는 게 있고 네. 강제 경매라고 쓰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이 둘을 좀 왜 구분해 놓고 또 우리가 경매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네.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의 경매와 뭐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차이는 임의 경매는 보통 근저당 아까 말씀처럼 네. 근저당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임의 경매고요. 강제 경매는 아까처럼 아는 사람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 채무 경기가 있었는데 네. 계속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 집행 권원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판결문을 갖고 진행하는 걸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임의 경매로 근저당이 있으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경매가 진행될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네. 때겠죠. 근데 강제 경매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게 소송까지 간다는 게 아시겠지만 소송이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대신 또 경매 절차에서도 차이가 큰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임의 경매는 아까처럼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경매를 시작한 거니까 돈만 갚으면 경매는 언제든 취하될 수가 있어요. 네. 경매가 진행되다가도 멈출 수 있다는 얘기죠. 낙찰 받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낙찰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낙찰 받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임의 경매는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낙찰을 받았는데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네. 잔금을 치르기 전에라도 취하를 받으려면 취하를 하거나 취소시키려면 이 낙찰자가 동의를 해줘야죠. 1등 낙찰을 받은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네. 원칙적으로는 이게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조사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당장 뭐 물질적인 돈이 아니더라도 시간도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회비용이 있고 그렇게 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이 물건이 어느 순간 잔금 치르기 전에 침을 갚아버려서 다시 취소됐다면 그걸 조사하는 동안의 시간, 법원에 가서 임장하고 주변에 가서 조사하고 입찰하는 시간, 돈 찾아서 움직였던 모든 시간이 그냥 사실 수포로 들어가는 안타까움이 생길 수 있는데 강제 경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다시 말하면 조금 뭐 더 어렵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취하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물론 또 중요한 건 실제 비율로 보면 네. 강제 경매보다 임의 경매가 훨씬 더 많긴 합니다. 그럼 이제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의 경매는 취소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인식하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 맞고요. 하나 제가 네. 더 팁을 드리자면 임의 경매에 뒤에 또 추가로 뭐 압류, 가압류, 보험, 카드사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은행 하나 천만 원만 있으면 이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겠죠. 그쵸. 그 뒤에 또 압류가 몇 천만 원이 있고 보험이 몇 천만 원이 카드가 몇 천만 원이 있다. 이런 건 누가 이건 되게 어렵구나. 상식적으로 취하될 가능성이 적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임대소득에 관심이 있으신다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경매로 좀 싸게 받아서 월세 받아야지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많이 상가나 뭐 빌라 투자자에서 월세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임대소득 창출을 위한 경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대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뭐 사실 가장 많이 원하는 게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잡아서 대출을 받지만 대출 받은 거 빼고도 이자가 내고도 월세의 수익이 남는 그쵸. 이런 걸 찾고 네. 아까처럼 이게 오피셀도 그렇고 상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 물건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냥 이론적으로는 책에다가 다 적어놨지만 사실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가 같은 경우에도 뒤에도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잡을 때 감정가 대비 저희가 대출에 낙찰 금액 받고 낙찰 금액 70에서 작으면 90% 많으면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억짜리로 얘기를 하자면 1억짜리 상가를 실제로는 1억 이상인 물건이지만 1억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출, 낙찰을 받고 대출을 한 80% 받게 되면 내 돈은 한 2천만 원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자만 내고 나면 남은 돈은 월세를 수익으로 생기거든요. 네. 그런 물건들을 갖는 게 임대소득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 실제 제가 진행했던 물건들 중에서는 경기도 그 광명 쪽에 있었던 물건들도 처음엔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한 2억 들어갔습니다. 2억 투자금이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1억을 돌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은 1억을 투자했고요. 그쵸. 그리고 다시 월세를 500을 받았어요. 와, 그리고 대신 이자는 200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자가 좀 달라졌으니까 좀 닦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 달에 그것만으로 한 1억 투자해서 한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고 또 비슷하게 다른 인천 쪽이나 광주 이런 또 경기도 쪽에 진행했던 물건도 보증금을 처음에 투자한 1억 정도 투자했다가 나중에 보증금 5천만 원 받아서 한 5천만 원 투자하고 나머지 이자 빼고 월세를 한 300 딱 두 개만으로 한 600만 원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야. 그런 식으로 뭐 더 작게는 100만 원부터 50만 원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물건들을 계속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게 되면 그런 게 사실은 임대소득을 위한 경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현갈 조금 많이 좋아해서 그런 걸 많이 했고 빌라도 가능은 합니다. 오피셜도 가능한 게 조금 작게 낙찰 받아서 그걸 월세로 2천에 60, 50, 뭐 5천에 낙찰 받아서
대출을 한 80% 받으면 4천만 원 대출 받고 네. 1천만 원 투자해서 내 돈 얼마 안 드리고 그 4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고 그쵸. 월세를 받으면 이자를 빼고도 항상 남더라고요. 그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지만 네. 이자 빼고 남는 돈이니까 순수하게 저희 수익이잖아요. 투자 대비 수익은 굉장히 높은 수익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상가 같은 경우에 사실 네. 이제 뭐 시장 조사를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월세가 얼마나라는 게 뭐 대략 조사가 되고 네. 그럼 이제 내가 얼마를 쓰겠다고 하면은 이 수익률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수익률 계산은 사실 뭐 누구나 사실은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생각이 드는데 네. 작가님께서 어쨌거나 그런 물건들을 많이 낙찰을 받고 네. 또 그렇게 수익을 뭐 아까 말했듯이 5억짜리 받아서 1억을 투자해서 300씩 받는 거는 네.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일단은 경매가 원가가 있는 감정가 시세보다 경매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지 예를 들어서 네. 음료수도 있고 이렇게 좀 핸드폰이 있으면 이 핸드폰 하나의 원가가 보통 뭐 100만 원이라면 네. 100만 원 그대로 사면 사실 아무런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쵸. 이거 뭐 제가 표현이 죄송하지만 네. 가끔 이런 것도 싸게 나오는 사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사이트들에서 70만 원, 60만 원 할 때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샀기 때문에 싸게 산 거겠죠. 네. 근데 경매도 마찬가지죠. 1억짜리를 1억에 산다면 아무런 메리트가 없죠. 1억짜리를 저희는 싸게 최소한 10% 많으면 50% 그러니까 100만원짜리를 50만원, 60만원, 70만원에 샀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만큼 싸게 살 수 있고 그 싸게 샀기 때문에 임대도 좀 작게 놔도 네. 일반 분들은 1억에 사서 그거에 맞는 임대를 해서 수익을 받으셔야 되지만 우리는 50%, 60%, 70%에 받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싸게 놔도 더 잘 나갈 수밖에 없고 싸니까 제일 먼저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경매 물건이 나와서 가보면은 저는 제 생각에 10중8구는 그냥 횡하거든요. 네. 아니 뭐 맞아요, 장사가 맞아요. 잘 된 가게 나오면은 맞습니다, 야 맞습니다. 저거 잡아서 내 펀세 네. 먹고 살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네. 많은 사람이 못하는 이유가 가봤더니 뭐 사람도 하나도 안 다니고 텅 비어있고 막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차를 그렇게 큰 매매가 5억에 대한 그 물건이 들어가서 임대를 나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하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실력이 쌓인 다음에 네. 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말씀처럼 하는 거는 실력이 좀 쌓인 다음에 상권이 당장 보이지 않는 너무 어려운 곳 또는 너무 복잡해 보이는 거는 지금 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쉬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다못해 세종 같은 경우 세종시 쪽에 1층 벤티 그냥 커피숍까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커피숍이 경매로 나온 데도 있어요. 임차인이 커피숍이 있고 그리고 건물주가 된다는 건 낙찰만 싸게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거 네. 너무 쉬워요. 권리 분석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하시라고 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까처럼 상가가 비어있거나 네. 그래서 동탄에도 지금 큰 스포츠 센터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반 이상이 비어있어요. 네. 그럼 사실 만금처럼 겁이 나요. 겁이 나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이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상권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살아날 수 없는 상권인지 상권이 자리 잡히려면 최소 7년에서 10년 뭐 5년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공급이 많이 돼서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살아날 곳이라면 저는 좀 힘들지만 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도 살 수 없는 곳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그건 아직까지 여러분한테는 힘드신 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셔야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일단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은 조금 누가 봐도 이건 뭐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한두 개만 비어 있고 뭐 자리도 괜찮다 하면 대신 낙찰가가 높아지겠죠. 네. 쉬우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낙찰가가 좀 높아진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시세보다 10% 20% 싸다. 우린 그걸로 만족해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많이 익숙해지시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건물 자체가 제가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와. 근데 제가 해서라고 아니라 제가 네. 그 건물에 제일 첫 번째 낙찰 받은 사람이에요. 아, 남들이 네. 낙찰 안 받을 때. 네, 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네. 다른 분들은 그때는 겁나서 안 들어오시다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요. 건물이 네. 살면 네. 대부분 낙찰도 낙찰가가 올라가다가 재개발 지역도 그렇습니다. 빌라나 이런 데 재개발한다고 하면요. 처음에 낙찰가가 안 했다가 재개발 하더라 한마디에 그쵸. 낙찰가가 막 올라가요. 네. 순식간에. 그 다음번에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되면서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뭐 스포츠 센터들은 뭐 들어오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온 분은 어떻게 하냐면 제값주로 사시는 거예요. 이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제값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힘들지만 조사해서 많이 조사하고 해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고 이 정도면 갈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셔서 준비하시면 조금 여유 있게 이자를 준비해 놓으십시오. 내가 무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네. 나갈 수 있는 이자와 버틸 수 있는 정도 시간 그렇지만 분명한 건 아까처럼
그분들은 100%의 분양받을 샀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에 샀어요. 분양가 50%의 낙찰 받았거든요. 50%의 낙찰 받았기 때문에 임대료 좀 작게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좀만 버티면 다시 환원될 때 네. 환원되는 시세가 될 때는 제 게 제일 싸고 가격이 정상화됐을 때 제 거는 50%를 남는 그쵸. 기본적으로 그쵸. 번전만 돼도 50%가 남는 물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하는 관계에서 네. 조금 어렵겠지만 지금 첫 쉬운 거부터 하십시오. 집 근처, 회사 근처, 내가 아는 지역에 네. 좀 쉬운 거. 아직은 조금 높지만 그래도 남아요. 충분히 그런 물건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분양가 10억짜리 뭐 상가가 있었다. 근데 이걸 10억에 분양받는 사람은 최소 뭐 월 600만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렇죠. 600 내고 들어올 자영업자가 이제 없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계속 공실로 있다가 네. 이자 못 내서 이제 경매로 붙여지고 네. 이제 그런 물건들을 작가님은 이제 싸게 나오네. 네. 다 텅 비어 있으니까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유찰이 계속되고 작가님이 이제 이거 될 것 같은데 한번 이제 반값 정도에 사면은 네. 10억에 600이면은 난 5억에 받았으니까 300 받아야겠다. 그렇죠. 그럼 300에 이제 자영업을 할 사람 구할 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네. 제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여기 책 내용처럼 참 어리석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네. 해서 뭐 PC방부터 네. 수많은 했던 것들이 네. 그런 식으로 살렸던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는 눈이 저한테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할 게 또 있기도 하고 네. 그 이제 경매를 이제 임대소득 창출형 경매하고 네. 사업 기반 마련형 경매로 나눠 주셨잖아요. 네. 이제 임대소득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주는 거고 네. 이 사업 기반 마련은 내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라는 맞습니다. 맞죠? 네. 이거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데요. 임대소득이랑 기본적인 건 똑같지만 원칙이나 목적이 좀 다른 거죠. 아까는 그냥 해서 내가 임대수익을 받는 게 목적이었다면 네. 이거는 제가 책에도 나왔지만 임대소득이나 시세책을 뽑아내려는 어떤 그런 목적보다는 말 그대로 자신의 사업을 펼치기 위한 뭐 물리적 기반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요. 네. 제가 했던 뭐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편의점, PC방, 헬스장처럼 아니면 나만 잘할 수 있는 특기가 있잖아요. 네. 뭐 운동하셨던 분들은 뭐 아까처럼 헬스장이나 이런 걸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컴퓨터나 PC를 좋아하는 PC방일 수도 있고 뭐 편의점도 요새 되게 젊은 점주들 많다고 합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방법이 뭐죠? 브랜드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무슨 편의점 이러면은 대부분은 뭐 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네, 뭐 맞아요. 그 네. 점주가 하는 방법, 전주를 구워서 하는 방법, 또 내 건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내 건물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이 더 생기잖아요. 마진이라고 표현하겠지만 단순하게 해서 임대 내려가지고 받는 것보다는 내 건물로 하는 게 나은데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않다 아닐까 하는데 대부분은 왜 이걸 못 하시냐면 안 될 거로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뭐 편의점도 하는데 이 돈을 내가 건물까지 사서 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아까처럼 그런 뭐 얘기할게요. 아까 좀 죽어있는 상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살 수 있는 데라면 10억짜리일 땐 못 사시겠죠. 그쵸. 대출 받아도 6억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5억짜리라면 3억 받는 거는 그것도 부담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좀 덜 하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에 나가는 이자가 훨씬 싸게 될 거고 그러면 그 목적으로 해서 편의점을 하게 된다면 600 낼 때랑 300 낼 때는 300을 기본 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해도 임대료로 600이 나가는 게 아니라 300을 벌면서 내 수익으로 온다는 건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사업을 기반 위한 경매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헬스장 아니어도 뭐 PC방 편의점 아니어도 PC방이나 헬스장이나 네. 그밖에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학원도 보통 임대로 들어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또 학원도 운영했지만 네. 그게 아니라 내 건물로 한다면 잘 됐을 때도 있지만 안 됐을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상회복 복구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그쵸. 인테리어를 막 1억 2억을 투자했는데 나갈 때는 그걸 다 철거하고 맞아요. 근데 내 건물이면 최소한 그건 없어요. 네. 그러다가 좀 운영하다가 최소한의 권리금 받고 팔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사실 사업 기반을 위한 경매라고도 말씀드리고 거기에 뭐 특히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냥 네. 이거는 뭐 넘어가서 작은 돈으로 하시는 물건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이것도 그냥 보험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험이나 이렇게 센터 공간을 찾는 분들은 네. 이렇게 1층 말고 1층은 사실 좀 경쟁력이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쵸. 낙찰률도 네. 그렇고 그렇지만 2층 이상인 건물들은요. 낙찰률과 경쟁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교보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보험회사가 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데들도 그 분들이 모여서 하는 공간들과 이렇게 100평, 200평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공간들을 경매로 잡으면 시세보다 한 절반, 뭐 70%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공간에다가 내가 영업점을 차려서 시작하면 임대 내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사업 기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예전에 했던 1층 상가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긴 했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은 돈으로 내 돈이 사실 처음엔 2천이든 1억이든 투자가 되지만 나중에 내 돈이 거의 회수가 돼서 보증을 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는 사업을 할 때 그 돈을 내지 않고 내 돈으로 하는 거니까 훨씬 사업의 기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의 네. 첫 번째 책이 이 얘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였어요. 네, 임차하지 말고 네. 내 건물에서 내가 사업해라. 그만 네. 싸게 사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